2018년 6월 8일 VON 논평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종전선언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도 전쟁을 반대합니다.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과 수술을 하듯이 북폭으로 간단히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하면 북한이 자유롭고 번영하는 평화의 땅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후 관리는 역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6.25 전쟁 종전이 안 되는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종전이 안 되는 것, 6.25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북한 때문입니다. 요즘 광화문에 나가보면 종전선언이 되지 않고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는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보수 정당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1인 시위자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북침 주장만큼이나 황당한 주장입니다. 예전에 6.25 전쟁을 남쪽에서 도발했다고 주장하는 북침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반도 전쟁 위협이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통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쪽도 북한이고 지금 한반도를 위험에 몰아가고 있는 것도 역시 여전히 북한입니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2012년의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43만 건이 넘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1974년에 박정희 대통령 저격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습니다. 1976년에는 판문점 도끼 만행이 있었습니다. 1983년에는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암살 테러가 있었습니다. 1987년 칼 8·58 폭파 이로 인해서 대부분 노동자였죠. 115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기간에 했던 만행을 우리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하겠습니까? 300만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실정에 실정을 거듭한 북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두둔하고 너그럽게 봐주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까? 전쟁이 왜 끝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대로 승부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승부가 나지 않은 채로 핵을 가진 북한과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종전선언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도 남북 기본 합의문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1996년 김영삼 시대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무원 노조까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배너로 바깥에 내걸고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성국입니까? 전쟁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쟁이 궁극적인 평화를 위한 수단일 수는 있습니다. 미국의 종전선언, 불가침 선언을 마치 강요하는 듯한 그런 현상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맹인 미국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불가침 조약을 맺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전쟁은 불가침 선언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비핵화 대신에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런 제안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미국이 받아들인 바가 없습니다. 이 심각한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는 과연 누구와 어떤 가치를 공유하며 발을 맞춰 나가야 합니까? 종전선언은 진짜 전쟁이 끝나야 가능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승리해야지 가능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곧바로 휴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제 설정 등의 문제로 1951년 7월 10일에 회담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군사 붕괴선을 정하는 문제와 포로의 자유 의사를 묻는 문제로 인해서 이 2년간에도 치열한 교전이 있었습니다. 밴플리트 공군사령관의 아들도 이때 희생됐습니다. 당시 미국 공군사령관 밴플리트는 아들 짐 중위의 시체를 찾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휴전을 하자고 하면 바로 휴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을 하자고 하면 바로 종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바로 종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이 되려면 종전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CVID 조건에 충족되는 비핵화가 있어야 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어느 정도는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도 국제사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그때서야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고 있을까요? 2014년 유엔은 북한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종전선언으로 모두 덮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휴전회담 때 풀지 못한 미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25전쟁 민간인 납북자 문제입니다.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 문제도 있습니다. 납북자는 10만에 가깝습니다. 10만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고 유해조차 송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지 종전이 가능하고 평화협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종전은 진짜 전쟁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완수되고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 모두가 환영을 하고 기뻐하며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친정부 언론들은 지금 밑도 끝도 없는 종전 집착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VON 논평이었습니다.